자, 김신은 팀장님은 오늘 비싸지는 백고동 소리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조선주가 또 이번 주에 관심을 많이 받는 섹터이기도 했죠. 오늘도 역시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고 이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조선주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간다 간다는 말은 있었지만 항상 저희를 아쉽게 실망시키는 조선주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오늘 백고동 소리가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테마가 굉장히 빨리 돌았고 특히 하반 그 뒤로 갈수록 테마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관련 부분을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네. 지금 조선 쪽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업황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가 하락하고 업황이 좀 부진함에도 신조석가 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거기다가 LNG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LNG선,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함께 붙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이슈를 보면은 IMO에서 50년까지 노후 선박에 대해서 100%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뭐 2차 전지가 갔었던 이유를 보면은 LNG 선박이라든지 FLNG 같은 이런 부분으로 전환 흐름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도 조선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로 보는 것도 좋은데 실적이 좋아진다 하다가 하반기부터 다시 좋아질 전망입니다. 이미 한 3년치 일감을 많이 받아놨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큰 수주를 받았고 21년에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미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은 물량 소화를 진행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은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하반기부터 인도를 본격화하게 되면은 매출로 인식될 는 게 굉장히 가능한데 아무래도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인도 시점까지 2~3년 정도 걸리고 수주도 보면은 뭐 네. 3~4번 걸쳐서 받다 보니까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인도를 하게 되면은 매출로 인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투자 심리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수급 같은 경우에도 쏠림 현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아래에 있던 그러니까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들 오늘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김신현 팀장님은 어떤 종목 조선주 알려주실 겁니까? 네, 지금 조선사 중에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고요. 아무래도 조선 3사 중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기고 있고 실적에 대한 네. 상승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정비가 감소하게 되면서 흑자 기조에 대한 유지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수주 잔고에 대한 부분이 고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LNG선에 대해서 좀 구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국내 조선사 중에서 수주량 목표량을 전년 대비했을 때 올렸던 기업이 삼성중공업이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면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필요가 있는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라든지 모잠비크 같은 부분에서도 발주 기대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추가 네.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 더 체크해볼까요?
네, 그 다음 종목으로 HSD 엔진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는데 산업이 움직이게 되면 기자재 쪽이 먼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HSD 엔진 같은 경우에도 좀 8%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기업의 핵심 포인트는 LNG 선박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LNG 선박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듀얼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속 선박 쪽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전 세계 저속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 2위이다 보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물론 주요 고객사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인데 대우조선해양과 지금 한화 쪽에서 인수에 대한 이야기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한화오션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HSD 엔진이 한화에 인수로 되면은 시너지에 대한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특히 뭐 선박에 대한 건조부터 엔진까지 수직 계열화가 진행된다면 앞으로의 뭐 친환경 선박 쪽에서의 포트폴리오가 보다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했을 때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SD 엔진, 뭐 조선 선박 부품뿐만 아니라 한화 쪽에 인수될 수도 있는 M&A에 관련된 이슈도 모멘텀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비싸지는 백고동 소리 조선주들의 순항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이 고문께도 공유를 해드렸는데 자, 고문님께서는 조선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조선주 상당히 좋고요. 삼성중공 아주 강하게 나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한화조선 대우조선해양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 그게 아마 한화 쪽에서 인수를 했죠. 그래서 한화오션이라고 이름을 좀 바꾸는 것 같아요. 한 2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해갖고 그 효과를 아마 오늘 보는 것 같다. 내일이면은 아마도 그쪽보다는 이쪽이 더 강하지 삼성중공업이 강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추천 종목은 STX 엔진인데 계속 우리 저 팀장님하고 끝자리가 계속 음율이 겹치네요. 엔진이라는 게. 근데 STX 엔진, STX 그룹 없어요. 혹시 모르실까 봐 얘기하는데 이제 2013년에 STX 그룹이 완전히 법정 관리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름만 남아 있죠. 오늘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우조선도 이름을 이제 계속 쓰다가 이제 하나로 바꾸듯이 이것도 곧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보이는데 아직까지 상장돼 있는 회사는 뭐 STX도 있고 엔진도 있고 중공업도 있는데 전부 다 다른 회사. 그러니까 하나는 뭐 구조조정 펀드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회사가 인수하는 것도 있고 뭐 옛날 STX 패노션 이라는 회사도 있었죠. 이거는 뭐 하림에서 또 가져갔고요. 그래서 이 STX 그룹이 어떻게 보면 뭐 진짜 일장춘몽, 화무십일홍 뭐 이런 느낌. 이게 전신은 쌍용이에요. 쌍용이 2000년도에 없어지면서 거기에 쌍용 중공업의 사장이 어떻게 이게 인수해가지고 켰는데 10년 만에 업계 10위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업적을 올린 회사인데. 이게 시작한 지 한 12년 만에 다시 무너지는 그런 수모를 겪었는데 확실히 좀 뭔가 좀 이게 조선업이 정권하고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그러니까 정치하고 연결돼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STX 엔진은 유암코라는 그 구조조정 펀드에서 관리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어제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가 한화하고 좀 연결이 많이 돼 있거든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합쳐갖고 폴란드에 그 수출을 하는데 이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한 5,400억 정도로 알려졌는데 실제적으로 한 762억 정도의 아마 수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그 762억도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의 14%니까 단일 계약으로는 적진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마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결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들고, 작년에는 상당히 실적이 80% 적자를 안 좋았는데 올해 2분기에 2억 적자긴 하지만 적자에서 축소되고 있고 2분기부터 실적 연결된다면 상당히 실적도 나쁘지 않겠다. 차트 바로 보시면요. 지금 보실 수 있는 차트가 이게 주봉 차트인데 중요한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120일짜리 주봉입니다. 거의 2년 주봉이라는 거죠. 근데 저점을 벗어난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 한번 있었고 여기 있었고 거의 없잖아요. 바닥은 거의 찍어간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일봉 보셔도 바닥은 확인됐다. 제 개인적으로는 전 고점 부분 물량대 지나가는 부분 한 16,000원까지 이쯤인가요? 16,000원까지 한번 보시고 매매해 보실 필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